한국항공우주의 대안주 바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역시 방산주들이 최근에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데 방산 자회사에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덕산 하이메탈을 한 분이 주셨고요. 방산 사업에다가 여기다 플러스 철도 사업까지 시너지를 볼 수 있는 현대로템을 한 분이 주셨습니다. 덕산 하이메탈과 현대로템, 과연 어떤 종목이 대안주로 더 좋을지 비교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 두 분 모두 방산 관련 종목들을 주셨는데 일단은 김민수 대표님이 주신 덕산 하이메탈부터 볼까요? 네, 현대로템 할 걸 한 생각이 듭니다만. 아, 오늘 뺏기셨네요. 네, 어제 시간에 상한가여서 네. 네, 또 기대감이 나올 것 같은데요. 네. 그래도 덕산 하이메탈을 보는 이유가 네. 시장에서 잘 알려지지 않은 방산 관련 주다란 시각 쪽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떻게 이 회사의 진짜 본업은 매출의 한 70% 가까이가 이 반도체 패키징 재료 쪽에 들어가는 솔더 볼이라고 합니다. 네네. 이게 쉽게 얘기하면은 저 밑에 납땜입니다. 네. 아하. 예. 그거를 좀 영어로 멋있게 표현하면 예, 솔더 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이 과거에 그냥 뭐 전기 기기 인두라고 그러죠. 예전에 이걸로 인두. 왜 뭐 이렇게 납땜을 하는 쪽이 아니라 이제는 반도체 기판이다 보니까 정밀하게 들어가야 되겠죠. 그렇죠. 네, 그런 쪽에서 패키징 기판이 호황으로 이끌어지면서 후공정에 대한 기대감들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아마 어떤 수요는 점점 늘어나는 모습들이고 국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또 엠코 테크놀로지를 비롯해서 해외 쪽에서는 중국 업체들 쪽까지도 삼성 중국이죠. 이런 쪽까지도 공급을 하고 있다는 관점 쪽에서 네. 여전히 본업에 대한 확장세는 기대가 되는데 또 더 중요한 게 계열사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중에서 DS9마르라고 하는 회사는 지분이 한 100% 정도 되는데 이 회사는 주석과 관련된 쪽에 재련을 담당하고 있고요. 네, 그 밖에 저희가 잘 아는 덕산 네오룩스 지분이 37% 정도 있고 네. 여기서 가장 눈여겨볼 수 있는 게 지분의 100%, 지분의 한 60%를 갖고 있는 과거에 넵코어스라는 회사를 인수하면서 이게 덕산 넵코어스로 바뀌었는데 이 회사가 우주 방위산업 관련된 쪽에 강점이 있는 대표적인 주력 자회사라고 볼 수 있는 상황들인데요. 특히 방위산업 쪽에 강점이 있는데 저희가 얘기하는 이제 기동무기, 정밀유도무기 한때 LIGNX1이 청군과 같은 유도무기를 판매하기 네네. 시작하면서 부각을 많이 받았었죠. 그거 관련된 쪽도 이 넵코어스가 담당을 하고 있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또 하나 우주항공 관련된 쪽도 사업 부분들이 있는데 한국형 위성발사체라든가 위성통신 거기다가 또 무인기용 전자장비 요즘에 무인기 드론 비슷하게 많이 미국에서 띄우고 있죠. 그렇죠. 이런 쪽에서도 전자 분야 쪽에 강점이 있다는 부분들과 함께 또 하나 항법 인프라 관련된 쪽도 강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업 부분이 세 개가 되어 있는데 항법 인프라는 앞으로 UAM 관련된 쪽에서 어느 정도 시스템을 구축한다라고 하게 되면 또 부각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네.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몇 가지를 본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자회사에 대한 변화는 계속 눈길이 간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계열사 편입과 함께 올해 실적을 봤었을 때는 매출이 1,600억 대, 77% 증가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네. 영업이익 200억 대, 245% 이상 증가한다고 하게 되면 이런 덩치가 커진 효과를 올해는 충분히 좀 누려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덕산 하이메탈 기존에 잘 하고 있는 사업뿐만 아니라 이 방산 쪽에 이 자회사 덕산 넵코어스가 일단은 실적에 또 좋은 영향을 줄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이야기. 워낙 요즘 방산 쪽에 관심이 많으니까요. 이 덕산 하이메탈의 자회사 덕산 넵코어스의 추이도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덕산 하이메탈 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현대로템 보겠습니다. 김민수 대표님이 아쉽게 놓치신 현대로템. 김병수 PB님이 소개해 주시죠. 저는 외국인 매수세가 들어온 종목들을 좀 유심히 보는 편인데 네,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도 그 레이더에 걸려있던 종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 한국항공우주에 대한 대안주를 좀 쳤다 보니 방산에다가 철도사업까지 있는 현대로템에 대해서 좀 말씀 좀 드려보고 싶은데 매출 구성이 이제 레일이라고 표현되는 철도 쪽에서 58% 그리고 방산에서 대략 한
30% 그리고 나머지 10% 정도에서 플랜트 등 이제 신사업 쪽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달 말부터 올해 초까 이번 달 초까지 폴란드 국방장관이 이제 한국을 방문하게 되면서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카이라든지 이런 현대로템 이런 곳을 방문하게 되면서 방산업체 쪽을 좀 많이 방문했습니다. 특히 관심이 있었던 게 이제 FA50 기체와 함께 K2 전차에 대해서 좀 많은 관심을 보이게 되었는데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그 지정학적 특성상 러시아 쪽과 우크라이나 쪽에서 문제가 생기다 보니 폴란드 국방장관으로서는 좀 관심을 보일 수밖에 없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특히 이번 달 중순에 이제 프랑스에서 유로 사토리 2022라는 국방 전시회가 열리게 됩니다. 이 전시회에 아마 한화 디펜스, 현대 로템, 풍산을 비롯해서 한 20개 업체가 참가하고 홍보 및 수주 활동을 벌일 것이다. 아마 국가 정책적으로도 좀 관심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국방 및 보안 전시회 이쪽에서도 아마 수주 좀 낭보가 들리지 않을까 기대해야 어린 시선이 있었고 현대 로템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철도 트램 쪽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네. 폴란드의 바르샤바시의 트램을 이미 2009년에 진출한 바가 있습니다. 이번 올해에도 트램 예산이 한 3,600억 원 정도 확보가 되었다라는 긍정적인 기사가 나오게 되면서 폴란드 쪽에 관련되어 있는 이 트램과 함께 K2 전차 쪽도 관심을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좀 관심이 필요할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트램 수출로 높아진 인지도와 K2 수출에도 긍정적이지 않을까라는 기사가 함께 나오게 됐습니다. 특히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9분기 연속 흑자 정액 나오고 있습니다. 수주 잔고도 한 10조 원이 육박되고 있기 때문에 좀 과거에는 조금 불안한 모습을 보였지만 2017년 넘어가면서 18년부터는 조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기대 어린 시선을 보이고 있고 특히 방산 부분에서 K2 전차에서 4차 양산 이것을 비롯해서 많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특히 수소 전기 트램이라고 보이는 결국엔 친환경적인 모습에서도 23년에 개발이 완료될 것이다 라는 기사가 함께 나오게 됐습니다. 향후에 이제 이집트의 뭐 2호선의 3호선 전동차 그리고 코레일 전동차 뭐 GTX 이걸 비롯해서 호주 교외선 2층 전동차까지 이런 레일 비롯해서 방산 쪽에서도 현대로템의 수주 잔고가 굉장히 많이 쌓여 있고 앞으로도 좀 기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현대로템까지 설명을 해주셨는데 자 그럼 바로 가격 전략을 좀 봐야 되겠습니다. 현대로템은 이제 뭐 예전에 뭐 남북 경협주의 옷은 완전히 이제 벗어버리고 이 방산 쪽으로의 모멘텀이 작용하기 시작했는데 어느 정도로 가격 전략 잡아볼까요? 올해 초에 조금 17,000원까지 빠진 모습을 보이고 한 6개월가량 2만 원 선에서 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 2만 원을 좀 넘어가게 되면서 단기적으로는 한 2만 2천원 선까지는 좀 가능하지 않을까. 그리고 앞으로도 수주 낭보라든지 좀 방산 쪽 관심을 좀 많이 받게 되면은 그 이상도 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현대 로템의 흐름을 봤고요. 덕산 하이메탈도 가격 전략 주실까요, 대표님? 네, 지금 최근에 반등하다가 시장 부진 때문에 어느 정도 차익 매물 받고 있는 과정인 그렇네요. 것 같은데요. 한 8,900원대 밑에서는 매수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목표가는 일단 지난 고점대 영역이었던 1,500원대 정도로 잡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8,20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덕산 하이메탈과 현대 로템 그리고 어제 또 불을 뿜었던 한국항공 우주까지 방산주들의 전성시대가 다시 돌아오고 있습니다. 관련된 종목들 요 세 종목 오늘 시장에서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대해도 괜찮은 여기까지 종목 확인해 보겠고요. 그럼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시장 전략을 좀 채워봐야 되겠습니다. 미국 시장은 오늘 새벽에도 올라가기는 했는데 우리 시장은 어제 뭐 울상이었습니다. 김민수 대표님 어떻게 할까요? 네. 그냥 미국 시장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국내 시장은 어제 아시아 증시도 견조했는데 왜 그러니까요. 한국 증시만 이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외국인들 선물 매도 강화시키면서 내일이죠. 이어질 선물 옵션 만기에 따른 그런 압박들로만 밖에 해석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좀 어지럽습니다.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일단 다시 반등이 나오리라고는 생각되고 있고요. 네. 하지만 또 내일 같은 경우 변동성이 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하루하루 대응해야 되는 이런 운명들이 좀 서글픕니다. 네, 그런 쪽에서 일단 변동성 관리를 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어제 또 개인 투자자들은 엄청 샀습니다. 이러도 괜찮은 건지도 좀 약간 걱정인데 김교수 PB님은 어떻게 대비하고 계세요? 결국에는 환율 같은 경우에 조금 안정세를 보이다가 어제 조금 1,257원까지 좀 네. 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마 지수 쪽 관련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이제 외국인 쪽 흐름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 같고 아마 지수 대비해서 종목 쪽으로 이제 관심을 받는 이런 종목 장세가 이어지지 않을까. 특히 리오프닝이라든지 바로 말씀드렸던 방산 쪽이라든지 아마 종목 쪽으로 이제 업종 쪽으로 아마 장세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합니다.
기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 대한 전략까지 두 분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오늘 또 좋은 전략,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두 분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